오늘은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삼촌이 치즈 또 머리 막 그리다 막 떼고 잘 먹고 있죠. 그리고 저쪽으로 아이가 지금 다시 갈까 세팅했거든요. 그리다가 막 먹는다고 머리 다 못 빼고 여기 모기가 좀 급성이에요. 아이들이 모기 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정말 이게 참 자유로워요. 다롱아 다 먹었어? 다롱? 다롱이가 저기 무서운가 봐요. 큰 개가 있으니까 아이가 밥 먹다가 다롱아 그래 다 먹었어? 그래 그래 조심해. 먹다가 아이가 큰 개를 보더만 겁이 났나 봐요. 그래 잠깐 우리 다롱이 맛있었어? 밥 먹어 괜찮아. 더 먹어. 아옹. 그래. 밥 다 먹었어. 어? 더 먹어. 우리 아롱이도. 아롱아 밥 다 먹었어. 아롱이는 오늘 좀 많이 챙겨줬더만 또 아롱은 남겨두고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아롱아 괜찮아 뭐? 아롱이. 다롱이 아롱이 자꾸만 착각해. 우리 아롱이 어서 먹어라. 아우 저 위에 사로 트는 모기가 더 많아요 여기보다. 그래 어서 먹어 먹어. 어서 먹어. 맛있는 거 다 먹었네. 어? 어서 그것도 사로도 좀 사로를 사로 성분을 이래 아이들한테 몸에 유용한 사로를 이래 그래도 선택해서 주기 때문에 사료도 먹어야 돼요. 저는 항상 옆에 고기밥하고 사료하고 항상 같이 줘요. 아니면 아이들 건강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사료에도 아이들한테 좋은 이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먹어. 다롱이 먹어. 다롱이는 아마도 안녕하세요. 예. 안녕. 우리 이쁜이도 한번 잡자. 이쁜이도 저쪽에 우리 이 유튜브라서 세계적으로 보는 거다. 우리 귀염둥이 이쁜입니다. 아유, 우리 와. 신기하다. 아유, 니 봐라 오늘. 니 롤 모델 된대. 아줌마 이제 바빠서 절로 가야 된대. 급지? 이쁘죠? 예. 이쁘죠? 이런 사람 절절지만. 예? 저, 왜냐면 요, 나는 방수복을 입고 나와야 돼요. 아니면 저기는 방금도 수십 마리가 막 달라드는데 이게 방수복이라서 못 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도 안에 당까지 들어있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땀이 줄줄줄줄 흘러. 아이고. 그래도 뭐든지 이런 즐겁게 해야 돼. 이쁜이죠. 네. 우리 여보세요? 동네. 우리 동네. 항상 여기 산책 오시는 분이거든요. 다롱아, 다 먹었어. 우리 다롱이는. 우리 다롱이는, 좋아요. 다롱, 내가 그 타기 다 먹고, 저기 바위에, 저기 앉아있으면, 모기가 좀 덜, 이래, 저기는, 이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항상 다롱이는 저렇게, 저기 가서 후식 하다가 더 밑으로 가. 다롱, 눈을 지그시 감고, 응?
나룡아, 맛있게 먹었나봐요. 항상 제가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고기밥만 주지 않거든요. 옆에 가루도 충분히 세 가지 종류 들어있기 때문에 꼭 챙겨줍니다. 아우, 지금 막걸리들이 또 맛있는 냄새를 맡고 다룡이 다 먹은 고기밥 속에 날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 먹는 것도 딱 많이 주면 안 돼요. 어차피 아이들 먹고 난 버려야 되거든요. 저는 솔직히 항상 이래 비용을 제가 다 감당하기 때문에 사료 한 톨 제가 만들어 온 고기도 딱 먹을 양 먹고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영상 종료하고 더 챙겨줘요. 추루하고 캔 이런 거는 또 여비로 갖고 다니거든요. 농감아, 농감. 농감이가 항상 요즘 여기서 밥을 먹는데 지금 농감아, 하늘이는 용감아, 용감아, 너 여기서 밥 먹으면 오늘 빨리 먹어. 그래, 자, 숨을. 용감, 용감아, 자, 이리 와.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용감이 밥 먹자. 자, 우리 용감 밥 먹자. 자, 어서 먹어야 돼. 오늘 여기 일자리,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그래, 뭐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용감이가 여기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요즘 하늘을. 어서 용감아, 먹어. 하늘아, 우리의 귀염둥이 하늘이 마중 나왔어요. 어? 그래, 아이고, 좋아. 어서 가. 부르부르, 아이고, 좋았어. 어서 가, 하늘아. 어서 가자. 하늘아, 조금. 하늘아, 저기 먹어라, 용감아. 용감이가 저기 오니까. 아, 나 하늘아, 여기 와서 밥 먹어. 하늘. 일하시는 눈이 완하니까 아이가. 용감아, 제가 그래, 안 올 때 거기 밥을 먹으라 하니까 애가 오는 거 보고 놀랬나 봐요. 예, 안 오실 때 제가 여기에서 아예 안전되게 먹인다고 먹이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오늘 오실 것 같다 했더니, 용감아, 용감, 용감아, 이리 와.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자, 어이, 우리 용감이 놀랬어. 여기서 먹어. 그래, 그래, 그래. 아나, 여기서 먹어. 여기 안전된다. 자, 어서 먹어. 자, 어서 먹어. 용감이 먹어. 놀랬어. 그래, 거기서 먹어. 거기도. 편안하다. 어서 먹어. 용감이가 놀랬나봐요. 우리 하늘이, 우리 하늘아. 하늘이는 특별식. 하늘이는 이걸 여기도 그냥 이렇게 깨끗하거든요. 자, 항상 제가 여기 물로 싹 닦아요. 자, 하늘이 이거 먹. 괜찮아, 괜찮아, 하늘이 먹. 깨끗하다, 엄마. 너무 먹네. 예, 대구포하고 황태포에. 너무 먹네. 예, 얘는 또 이거 고기 이거를 안 먹더라고요. 고기밥. 우리도 막 그런 거 잘 못 먹네. 우리도 잘 못 먹어요.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더 맛있는 거 먹잖아. 예. 어서 먹어, 하늘아. 우리도 못 먹던 거 들었지, 들으니까. 맛있게 먹어라. 용감아, 또 겁을 먹고 피했어요. 용감아, 먹어, 괜찮아. 우리 용감이 먹었어. 우리 용감이 빨리 여기 와서 먹어. 어서 먹어, 빨리. 사람들 오기 전에. 자, 어서, 어서 먹어.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바시러 가면 얘는 겁이 많아요. 좀 용감이라고 지났다만, 용감하지를 안 해서 봐요. 겁이 더 많잖아요. 용감아, 먹어, 괜찮아. 아줌마 여기 있잖아. 어서 먹어. 괜찮아, 괜찮아. 용감이는 조금만 바시락하고 사람
사람을 두려워해. 어서 먹어, 괜찮아. 제가 요래 있으면 괜찮은데, 아이가. 엄청 이래 민감해요, 사람한테. 괜찮아, 먹어. 먹어야 돼, 봐. 어제 저녁에도 하늘이 하고, 용감이 하고, 이래, 아이들 조금 어리고 약한 애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저녁에도 챙겨주거든요. 어서 먹어,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먹으면서도 눈치를 보죠. 엄청 사람한테 조심을 해요. 저 외에 다른 사람은 엄청 경계가 심하거든요. 괜찮아, 이제 먹어. 이제 먹어. 하늘이는 괜찮잖아요. 하늘이는, 옆에 사람이 가도, 연한데 용감이 하고, 다롱이는 조금 민감해요. 하늘아, 와서 먹어, 괜찮아. 먹어. 하늘이는 그래도, 저기 씨도 사람들이 있어도 좀 뛰어놀고 하던 일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하늘아, 하늘이 막 맛있어서, 하늘이는, 먹는 게 아이들 조금 틀려요. 고깃밥보다 황태하고 대구 포를 좋아하거든요. 황태포하고. 엄청 몸에, 황태하고 대구포도 엄청 몸에 아이들 먹어나면, 좋아요. 우리 용감이 또, 괜찮아, 용감아. 먹어. 많이 먹어, 괜찮아. 천천히 많이 먹어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오래 놀다가 나오셨지. 한 열흘 놀았지. 그런 것 같아. 열흘 더 놀았지.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서 먹으렴.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예. 이 방수복 입고 막 나오니까 요즘은 땀이 지금부터 벌써 철철 흐르거든요. 예, 방수복 입고 나. 용감아, 어서 먹어, 안아. 자, 안아, 여기 뭐. 자, 먹어, 괜찮아. 그래, 예민하면 못 먹어. 왜 저렇게 예민해요, 쟤는. 괜찮아. 많이 먹어. 어서 먹어, 괜찮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뻐한다, 그지? 너희들 이뻐하니까 어서 먹어, 이제. 괜찮아, 괜찮아. 눈치 보지 말고 먹으렴. 어서. 먹어, 괜찮아. 용감이는 엄청 예민해요. 우리, 봐요. 우리 하늘이는 황태하고 대구 포 다 먹었죠. 요즘 이것 때문에 삐짐하다가도 나와요. 아이들 그러니까 요 보면 먹는 성향이 다 틀려요. 맛있어. 그래. 생기주셔서 그런가 요즘 삐짐하다가도 좀 풀리고 그래요. 어서 먹어. 천천히 먹고 있어. 여기 노인 일하시는 분들이 한 열흘 남짓 도시다가 이제 나오셨거든요. 나오기 전에 저기 우리 용감이를 여기 챙겨주었는데 오시는 거 보고 놀래갖고 아이가 먹다가 저리로 이동했습니다. 날이 이제 조금 한더위가 조금 지나려나 싶은데 아직도 더워요. 아직도 엄청 저는 또 특히 등산 방한복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놓으면 몸에서 땀이 줄줄 흘러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찜통들이 어떻게 지내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더워서 행기증이 날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 다롱이는 먹고 또 저 밑으로 내려갔나 봐요. 가위에 안 보이네요.
그래도 이제 여름이 어느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롱이는 저 밑에서 아유 쭉쭉이 하고, 아롱아 항상 새가 없으면 벤치 밑에 조용히 있어요. 아이가 눈치가 엄청 빠르고 영리해요. 새가 없으면 밑에 사람들 보이지 않게 벤치 밑에 있으면 안 보이거든요. 저 사람이 조금 이래 막혀있기 때문에 보면 아이들이 살아가는 법을 잘 터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니까 또 맞아 있던 것을 먹죠. 그러니까 이렇게 길 위에서 그래도 어떻게 다들 살아야 되니까 아마 나름대로 부득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가여워요. 항상 이래 먹으면서도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아마 많은 캣맘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이런 아이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면 때로는 너무 가엽고 안타까워요. 다들 한 주도 어쨌건 무척 더위가 기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몸 건강 잘 챙기시고요. 토요일에 다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이래 보면 너무 더우니까 행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건강관리들 다들 잘하시고 올여름 이래 무난하게 잘 버텨셔서 하루하루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더위 다들 조심하십시오.